안녕하세요. 리뷰하는 남자, 견적 짜주는 남자, 조근의 낭만공장 조근입니다. 조립컴퓨터 구매 시 눈탱이, 바가지 안 당하게 최대한 도와드리겠습니다. 유튜브 구독, 그리고 좋아요 부탁 좀 하고요.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부탁할게요. 유튜브 구독하실 때 그 동영상들 있잖아요. 그것들 좋아요 눌러주시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좋아요는 좋아요. 자, 오늘은 전체적으로 그래픽카드 관련으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어떤 얘기냐, 이제 슬슬 메모리 뜨기 시작합니다. 무슨 메모리? 무슨 메모리겠어요? 쓸 만큼 쓴, 이제 대형 업자들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작은 업자들, 큰 업자들 가리지 않고 이제 발을 빼는 분들이 계세요. 좀 많아졌어요. 그래서 그런가 중고품들이 이제 판매가 되기, 이제 중고나라든 중고거래장터든 중고제품들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나오는 거 상관없다 그거야. 나오는 거 상관없는데 문제는 이걸 채굴용이라고 얘기 안 하고 판매를 한다는 거죠. 왜? 채굴용이라고 말하고 판매를 하면 안 팔릴 거 뻔히 아니까. 그래서 지금 그게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것들이 있었냐면, 꿀팁과 정보 보시면은 이거 제가 이게 장난으로 써놓은 거고, 그 이리돔 같은 경우는 뭐 그냥 기사가 있기 때문에 기사를 그냥 가져온 거고, 제가 쓴 거는 이거 썼어요. 경고, 그래픽카드 중고품들이 슬슬 판매되기 시작합니다. 쉽게 말해서 사지 말란 소리야. 사지 말란 소리예요. 왜 그러냐면 언제 망가질지 어떻게 알아. AS가 된다 안 된다 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말이 많아요. 되는 부류 안 되는 부류 많은데, 개인적인 입장으로서는 어찌됐든 간에 채굴 같은 경우는 공식적인 입장 자체는요, AS 1년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AS가 일반 거에 비교해서 다르다 라고 얘기했고, 채굴용으로 나가는, 그러니까 판매가 되는 것들은 그 1년 번호가 다르다 라고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요, 그쪽 제조사 쪽에서도 얘기가 안 되는 게, 흔히들 개미라고 하잖아요. 그 소규모 창업자들, 소규모 창업자들 막 20대, 10대 아니면 뭐 많게는 50대, 그러니까 적게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그냥 일반적인 그래픽카드를 거의 사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판매자 쪽에서 벌크를 팔아요. 그 제조사 쪽에서도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대량 구매를 할 때 박스 패키지가 없는 벌크 제품도 판매를 한 적이 있고 판매를 한다 라고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 제품 같은 벌크는 없어요. 근데 벌크는 있어요. 그래서 벌크 제품이다 라고 하는 게 뻥이 아니에요. 아닐 수도 있어요. 뻥이 아닐 수도 있어. 근데 새 제품은 아닐 거예요. 어떻게 알아? 어? 까놓고 얘기해서 가족도 잘 못 믿는 세상입니다. 근데 남을 믿는다고요? 에이, 그죠? 전체를 볼게요. 현재 중고나라 및 중고 거래장터에서 그래픽카드가 중고로 슬슬 올라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왜? 전기세도 많이 나와요. 근데 전기세 대비 채굴량에 따른 적자 및 여러가지 조건, 뭐 비트코인이 여러 종류가 있지만 그 부분에 뭐 하락세를 탄다거나 아니면은 투자 대비 얼마 안 나올 거라는 생각, 그런 것들도 있고 여러가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뭐 큰 채굴업자 말로는 카더라 통신입니다 이거는. 근데 그 채굴업자 분들은 큰 손들 같은 경우는 이미 다 소형 쪽으로 줄이고 발 빼고 있는 상황이래요. 왜냐면은 초기 자본금들 다 뽑아놓은 상황이고, 어떻게 보면은 1억을 투자를 해서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얼마 전에 개미들이 우르르르 몰리면서 엄청나게 이슈화가 돼버렸잖아요. 이슈화가 엄청나게 돼버리니까 비트코인 가격들이 엄청 올라갔어요. 이제 그 사람들이 그때 다 팔아버린 거야. 결론은 뭐냐면 1억 투자했는데 2억을 뽑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가지고 있는 장비를 다 처분을 하고
털고 소규모로 진행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분들은 막 50개, 100개, 그냥 껌이에요. 막 100개, 200개, 300개 막 그렇게 그래픽카드로 돌아가고 있는 부분들인데 그런 그래픽카드가 나오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자, 한번 볼게요. 비트코인 시세 하락하는 것도 한몫했고 또 한국인의 특성 뭔지 아시죠? 양은 냄비. 미친 듯이 끌어올랐다가 언제 그랬는 듯이 식는 거죠. 이 사람 좋다니까 우와 하고 가서 발 넣었다가 뭔지도 모르고 안 되니까 접는 경우도 있고 결론은 어중이 떠중이는 결국 접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니까 판매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몇 달 해보지도 않고 답이 안 나오니까 현 상황에서 생각만큼 안 되니까 큰 채굴 안 되니까 접는 거고 큰 채굴장들도 접는 방향으로 가거나 소용화하는 방향으로 간다는 소리가 들리기도 합니다. 물론 큰 채굴장 얘기는 아무래도 이제 카더라 통신이고 그리고 문제는 이 사람들이 글카를 중고로 판매할 때 양심도 없는 게 첫 번째는 본인들이 가격은 정상일 때 구입을 했는데 지금 파는 가격은 지금 현재의 중고가로 팔거나 현재의 새거의 제품의 가격에 팔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거는 솔직히 말해서 판매 양에 따라서 달라지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내가 100원에 샀는데 팔 때 보니까 200원으로 올랐어. 그럼 180에 파는 거 괜찮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뭐겠어요. 뻥을 치잖아요. 뭐라고 뻥쳐요? 새 제품입니다. 응? 새 제품입니다. 새 제품. 봐봐요. 응? 응? RX를 구하는 밤에 의미가 없어져서 장난합니까? 응? 광부질 안 한 것도 40원짜리 팔고 있는데 6기가를 52만원에 그러니까 미친 거예요. 이게 판매가 됐는지 아니 써 사용이 됐는지 안 됐는지 어떻게 알아? 장담할 수 있어요? 장담 못해요. 진짜로 사용을 안 했을 수도 있어. 안 했을 수도 있는데 장담을 못하는 거예요. 장담을 그치 않네. 자 정리할게요. 1 10 띵띵 그러니까 1000번대 제품 종류 번대 종류 그래픽카드는 그냥 중고로 구입하지 마십시오. 왜? 가격이 싸다가 혹했다가 AS비용이 무상일지 유상일지도 모르는 부분이고 그리고 수명이 얼마나 남았을지도 어떻게 몰라요. 그리고 이 제품이 새건지 아닌지도 몰라요. 얼마나 혹사를 시켰는지 얼마나 사용했는지 몰라요. 그렇잖아.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그냥 차라리 10번대에 그래픽카드는 중고로 구입하지 않는 거를 추천을 드릴게요. 그게 나을 것 같아요. 말이 많아요. 그리고 두 번째, 700W에서 1000W 이상 파워도 중고로 구입하지 말 것. 이 말은 뭐냐면은 그래픽카드만 끌려간 거 아니에요. 700W급 이상의 파워도 다 끌려갔습니다. 진짜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 또한 마찬가지로 혹사당한 놈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파워는 소모품입니다. SSD나 파워도 소모품인데 중고는 사지 맙시다. 파워는 심장입니다. 심장이 혹사당한 놈을 사면 어떡해요. 그죠? 그리고 세 번째, 정말로 난 중고를 구해야겠다 중고를 구입해야겠다 라고 하신다면 구매 영수증 그리고 박스 패키지 요청해야 될 거. 구매 영수증은 왜? 벌크로 살 수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언제 구입했는지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월 이후 구입이라고 그러니까 지금 이슈화되기 시작한 거는 월 이후인데 어떻게 보면은 2년 전부터 3년 전부터 비트코인은 계속 채굴이 되고 있었어요. 근데 이슈화된 거는 굉장히 이렇게 미친듯이 이슈화된 거는 지금 어찌됐든 간에 월 이후이기 때문에 그냥 월 이후에 구입이라면은 채굴장 의심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네 번째, 박스 없는 벌크 제품, 개봉만 하는 제품, 그러니까 이 말이에요. 박스 없는 벌크 제품, 벌크 새 제품이고요. 개봉만 한 새 거 같은 제품입니다. 사용 안 했어요. 그런 사기성 짙은 제품 판매가 성행하고 있습니다. 중고거래 하실 거라면 절대 누구도 믿지 마십시오. 자, 컨 구매하실 때
믿을만한 사업장, 누구나 아는 사업장에서 구매하는 거를 추천을 할게요. 일반화는 아니에요. 사실 일반화는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다 싸그리 잡아서 나쁜 새... 미안해요. 다 싸그리 잡아서 나쁜 놈이다 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왜? 10명 중에 9명이든 8명이든 몇 명이 됐든 간에 좋은 사람도 있을 거고 진짜인 사람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나쁜 사람들이 미꾸라지처럼 물을 흐리는 것 뿐입니다. 근데 그 미꾸라지 하나를 가지고 모두 다 나쁘다라고 이렇게 일반화를 시키려는 의도는 아닙니다. 그 부분은 체크를 해드리는 거고, 하지만 조심하자는 거는 나쁘지 않아요. 조심하자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잖아요. 살 거 같으면은 구매 영수증을 박스 요청을 해라, 이런 식으로 알려주는 거기 때문에 조심하는 건 나쁠 거 없습니다. 조립집 박스 달라고 요청하시는 거 추천하고, 구매 영수증 그거 온라인 쇼핑몰 샀으면 온라인 쇼핑몰이고, 카드로 샀으면 카드 영수증이고, 다 뽑을 수 있어요. 말도 안 돼요. 카드 영수증 그 카드 홈페이지 가면 뽑을 수 있고요, 구매한 내역 있으면 온라인 쇼핑몰 가면 구매한 내역 3년까지도 뽑을 수 있어요. 그걸로 보면 돼요. 그죠? 자, 실제로 예전에 반품된 제품을 재판매하거나 조립에 사용하는 일이 있었어요. 어떤 분이 그 메인보드를, 그 되게 80만원짜리 메인보드인가? 그거를 리뷰하려고 딱 갔는데 느낌이 쎄한 거예요. 그래서 영상을 찍으면서 했어요. 근데 써멀 그리스를 딱 갖다 놓은 적이 있는 거야. 근데 그게 영상에 다 찍혔어. 그래가지고 한번 난리 났던 적이 한번 있고, 그 업체에서 그 클레임 엄청 들어오고 막 그랬다는 말이 있었어요. 어찌됐든 간에 그런 일들이 있었고, 항상 믿고 살 수 있는 곳을 찾는 것이 관건이기는 해요. 어쨌든 한번 사는 거긴 하지. 근데 느낌이 광거긴 하다. 그죠? 양실장님! 미안해. 양컵! 제가 좀 감기가 걸려서. 양컵! 제가 목이 칼칼해서. 잠깐만요. 골록! 미안합니다. 갑자기 기침이 나와서. 미친 것 같아. 그리고 또 카더라 통신에 의하면 큰 채굴장 같은 경우는 벌크 제품을 아싸리 많이 구입을 하거나, 아니면은 그래픽카드를 구입하고 부피가 큰 그래픽카드의 박스 패키지 있잖아요. 그거를 많이 차지하니까 부피를 전부 다 버리는 업장이 많았다고 합니다. 근데 뭐 이 말 또한 100% 믿으면 안 됩니다. 자, 결론은요, 혹사당한 제품이 수명이 짧을지 길지 얼마나 남았을지 그 누구도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이게 채굴용으로 들어갔는지 일반인지 알기 어렵다는 소리예요. 근데 사고 나서 다음날에 안 될지 어떻게 알아. 농담 아니고. 그제서야 판매자한테 전화해요? 그 전화 안 받으면 어떡해? 전화 안 받으면 어떡해요? 그죠? AS 신청한다? 글쎄요, 그 제품 AS가, 그게 AS는 되겠지만 무상일지 유상일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죠? 15만 내가 새 제품보다 15만원이 싸! 해서 딱 받았는데 다음날에 망가져서 전화도 안 받아. AS 하려고 했더니 뭐 코어랑 전원부가 나가가지고요, 한 15만원 정도면 고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뭡니까? 그죠? 그런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싸다고 샀는데 AS 비용으로 그냥 답 없는 거죠 뭐. 이번 연도는 아예 중고를 쳐다도 안 보는 게 정신건강에 좋고, 아니라면은 2000번대인 볼타로 가시는 것도 깔끔합니다. 그거는 그냥 채굴장에 깔려간 것도 아니잖아. 그죠? 컴 구매시 눈탱이 바가지 안 당하게 최대한 도와드리는 조군의 낭만공장 조군이었고요. 현재 중고나라 상황입니다. 채굴기 팝니다. 채굴기. 지금 채굴기 관련해서도 엄청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채굴기도 판매. 개미들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소규모로 진행하시는 분들, 3개, 6개, 뭐 아니면 2대, 4대,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들어가시는 분들이 있고, 그리고 그래픽카드로 쳐도 또 엄청나게 나와요. 보면은 보유수랑 막 80개, 50개, 막 그런데 가격 막 50만원. 48만원. 그리고 항상 그러죠. 사용한 적 없습니다. 점점점. 그죠?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엔간하면은 여러분들 싼 가격에 혹해서 중고 그래픽카드를 사셔서 진행을 하지 마시고요. 엔간하면은 새 제품을 사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전자기기는요, 뭐가 됐든 간에
새 거를 사는 거를 추천해요. 그래야지 오래 쓰고 내 거라는 그게 생기고 그리고 책임감이나 자부심이 있는 겁니다. 중고로 사면은 몇만 원 아끼자고 중고 사면요 답이 없는 상황이 생겨요. 아, 이상 조군이었고요. 많은 정보들 여기에 올라와 있으니까 뭐 그래 책 훈련 그래픽카드 거르는 꿀팁 막 이런 것도 올려놨으니까 이거는 그냥 농담이에요. 이런 것도 올려놓고 아, 뭐 정보성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확인하시고 그 생각해보면은 1070 이게 판매가 많이 돼서 올라간 것 같네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요 오셔가지고 가입하시면은 많은 정보가 있습니다. 확인하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조군이었어요. 바이바이. 뿅.